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. 막 땀 흘리면서 버벅거리면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. Hi everyone. My name is Taesu. Hello everyone. My name is Kim Mi-jin. I am a housewife and mother of two children. I have been studying with Jan Naeyeong-eop for 6 months. 제 생각에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는 40점 정도? 제가 듣기는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말하기가 안 되더라고요. 이제 단어 하나는 그래도 사용할 줄 아는데 이제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?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7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솔직히 제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느라 영어 공부를 못 해왔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했던 게 아마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으려고 토익 스피킹 학원 다녔던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이요. 저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애들이 요새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애들이 배워온 거를 저한테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그게 뭐였더라 하고서 생각이 안 나는 때가 많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적이 많았었어요. 조금 웃겼어요. 그게 짠내 난다라는 게 조금 짠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. 그 짠내 영어라는 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, 짠한 사람들을 위한 영어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저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서 골랐는데요.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돈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30-40만 원대로 되게 수강료가 비싼 편이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짠내 영어를 알게 돼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짠내 영어는 그래도 10만 원대, 20만 원대의 그런 저렴한 수강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저렴하니까 조금 내용이 별론가 싶어가지고 이제 무료 강의를 들어봤는데 강의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고민도 안 하고 결제를 하고 지금은 100% 만족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이랑 이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이 앞에서 자신있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가 아직 영어학원에는 다니고 있지 않은데 이제 곧 보내야 되거든요. 애가 이제 집에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면 애도 더 영어가 재밌고 쉬운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Be a good boy. Yes, mom. 저는 아무래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도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면 돼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that'll do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가 그렇게 쓰는지 몰랐는데 사용하는 게 되게 새롭고 신기했어요.